자, 우리 지금까지 원본 객체를 수정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조심 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조심조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원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도 괜찮겠죠? 그리고 이두 가지의 두 가지 모두를 사용해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둘다 중요한 일이겠죠? 자,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객체를 얼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누구도 그 객체를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freeze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객체를 얼리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실습을 한번 해보죠. 자, 이런 객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저기에서 O1의 네임을 리로 바꾸면 콘솔 로그했을 때 O1의 값이 뭐가 될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바뀌어 버렸어요. 자, 여러분이 원본을 바꾸지 못하게 아예 강제하는 기가 막힌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브젝트의 freeze 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봅시다. 자, 보시는 것처럼 네임이 김인데, 우리는 네임을 바꿨는데도 값이 바뀌지 않아요. 즉, O1은 완벽하게 이뮤터블한 상태가 된 겁니다. 더 이상 누구도 저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unfreeze, freeze를 푸는 명령도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이 이 freeze를 풀고 싶다, 그럼 복제해야 돼요. 복제하는 걸 통해서 이 기존 걸 대체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셔야 됩니다. 공식적으로 한번 얼려진 것을 해동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항상 문제는 nested 오브젝트들에서 발생하거든요. 자, 이 freeze라고 하는 것은 그 객체의 프로퍼티를 얼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없던 프로퍼티를 추가한다. 이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프로퍼티의 값을 바꾼다. 이런 거 안 된단 말이죠. 즉, 프로퍼티를 규제하는데 그 프로퍼티의 값이 이렇게 객체라고 한다면 걔를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o1score push3이라고 하고 실행해 보면 push는 또 된단 말이에요. 왜요? 여기 있는 이 객체는 다른 곳에 저장되어 있고 프로퍼티에는 그 레퍼런스만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라면 여러분이 object freeze O1의 스코어까지도 freeze를 시키셔야 돼요. 자,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발생합니다. 오타 때문에 다시 할게요. 자, 에러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freeze 된 것에 어떤 값을 추가하려고 하니까 이제 못한다 라고 우리한테 거절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객체를 얼려버려서 완벽하게 이뮤터블한 상태를 만드는 방법도 이번 시간에 살펴봤습니다.